지나온 세월. 그 어느 한 구비에서 이끼에 쌓인 듯 문득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졸업앨범. 30년 전 그쯤의 세월. 그 두께는 아니지만은 기록할 것이라고는 도대체 우리들 상고머리나 이부가리의 동그라미 사진과 선생님들의 여인 모습뿐이어서 얇은 앨범을 묶은 끝마저 헐거워진 우리 소년기에 궁핍했던 초상화. 그 초상 속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코울리게 시절. 앞으로 나란히도 제대로 못해 선생님 속개나 썩였던 개구장이 모습과 책보를 메고 구불구불 산길을 걸어다니던 삼십리 학교길과 미 군정청 문교부가 펴낸 누런 똥종이 겉장에 낡은 샘본 책으로 육면을 마친 우리들의 가난한 졸업식이 있습니다. 집안일과 배우는 일, 그 어느 것이 우리들 역할이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세월을 보내고서 맞는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해마다 졸업을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이 우리의 학력의 끝으로 삼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졸업은 끝일 따름이었지 결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송사 답사에 이어 빛나는 졸업장을 하고 시작되는 졸업가가 울리면은 졸업생도 재학생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굵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래서 무엇인지 딱히 알 수 없는 서름들로 졸업을 해야 했던 그때. 이제는 바래져 희미한 그 빛나던 졸업장은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굴레가 씌운 우리 소년기 가난의 이력서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다니던 고철버스처럼 숨가쁜 하루하루가 우리의 연명이었던 3, 40년 전. 옥수수로 끼니를 때워도 자식만은 까막눈을 면해야 한다고 첩첩산중 두 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초가지붕 단칸 교실의 두 매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리는 날, 언제나 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던 할머니까지 불편한 다리를 끌고 학교에 찾아와 손주놈 학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기뻐했고,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듣느라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 생활. 필기 도구도 충분치 않고 쓸 공책이 마땅한 것도 없어 따라 읽는 것부터 배웠어도 통나무를 잘라 만든 그 초라한 걸상에 앉아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참 열심히도 따라 읽었습니다. 계절을 가릴 것 없이 자연 시간이면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캤고, 선생님이 먼저 부는 노래를 따라 하면은 그대로 음악 시간이었던 그때. 이발소, 목욕탕, 약국 등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두매의 선생님은 의뢰의, 이발사, 의사 선생님 역할까지 맡았는데, 어린 마음에도 선생님은 크지없이 고마웠고 그만큼 우러러 보였습니다. 눈코틀 새 없이 일을 해도 끼니 거르기가 다반사였던 궁핍의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저만한 지게를 메고 겨울날 나뭇짐을 전하려면 설거지 집안일을 끝낸 여자아이는 밀려있는 빨랫감을 들고 개울물 얼음을 깨고 시린 손을 호호 불새도 없이 빨래방망이를 두들겨야 했던 그때. 아이들은 피곤함에 지쳐 그날 배운 것을 곧잘 잠결에 묻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산수 시간, 어제 가르쳐준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기 일쑤여서 선생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곤 했는데, 종아리 아픔보다는 남들은 외우는 것을 못 외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커서 눈물조차도 뿌릴 수 없었던 집안 일꾼들.
반기 4285년 전쟁이 한창이던 서기 1952년에 나온 이 전시 교과서. 겉포지 뒤쪽에는 책은 아껴 써서 아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전쟁에도 이기는 길의 하나라고 물자 절약을 위한 글귀가 안쓰럽게 적혀있던 그때. 전쟁은 아이들을 땅바닥 교실로 내몰았었고 천막 교실로 또 가교사로 배움터를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이 되겠습니다. 1953년 졸업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애들이 왜 그렇게 정이 들었느냐. 그때 그 애들하고 함께 그 공부하던 시절이 바로 그 솔밭 밑에서 공부했고 또 서원에서 동란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7, 8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3학년이 배우고 이쪽에는 4학년이 배우고 나는 그때 그 복식 수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참 그 동네 학부모들과 애들과 함께 지게를 짊어지고 조그만 가교사를 한 칸 반을 지었습니다. 그 한 칸 반 지은 데서 졸업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서도 교육 여건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겨우 가만히 교실을 면했을 뿐 겨울이면은 불기도 없는 교실에 깨진 창틈으로 찬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아이들 손은 금세 고바져 받아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 허기를 참아가며 아이들은 철봉에 매달렸었는데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안쓰러워 선생님들은 곧잘 별로 힘 안 드는 국민체조를 가르쳤습니다. 하얗게 석회가 끼었을 법한 단발머리들은 새로 배우는 무용으로 풍금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로 가난의 연대기를 한 장 한 장 넘겨갔고 칠흑 같은 밤에서야 짬이 나는 까까머리들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형설의 공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여섯 해가 흘러 맞는 졸업식. 통나무 장작을 떼는 난로가 늦겨울 추위를 겨우 막아주던 졸업식장. 교실 두 칸을 터서 강당으로 급조해서도 망굳기가 걸리고 졸업식 아치도 세워져 그런대로 구색을 갖췄습니다. 우등상, 개근상의 국민학교 6년 전 과정을 마쳤음을 증명한다는 졸업장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어버이들이 대견스런 눈길을 보낼 즈음 재학생의 송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언니들과 작별 인사를 고해야만 하나 봅니다. 차마 보낼 수 없는 마음에 채 몇 줄도 읽지 못한 채 재학생 대표의 목이 메면 식장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의 답사. 교종의 느티나무 손때 묻은 철봉때 언제나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그렇게 두루마리 답사를 읽어나가던 졸업생 대표가 울먹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신호로 졸업식장은 온통 울음바다로 바뀌어 갔습니다. 느낌 속에 이어지는 졸업의 노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하는 졸업가 3절을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부르면은 우리 생애에 가장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졸업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6학년 교실. 말썽꾸러기들을 사람 되라고 가르치시느라 눈과 잔주름이 더욱 깊게 패인 담임선생님 목소리는 유난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학교 교문을 나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학교 동창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평생 붙어 다니게 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건 집안일을 돌보게 되건 앞으로 할 일이 서로 틀리더라도 맡은 바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선생님. 아이들은 책상 위에 엎드려 일어설 줄을 몰랐었습니다. 교실에 와서 그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집이 갈 줄 모르고 흐느끼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졸업반 아닌 딴 선생님들이 모두 와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보내면 다시 또 복도에 나가 울고 또 교실 또는 운동장 한 모서리에서 울고 교문을 잡고 나가지 않고 이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을 마치고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 그 어머니들이 자기 손수 만든 음식, 손수 만든 떡을 나누어 먹으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은 참 정다웠죠. 가난한 몰골을 추스리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시골 국민학교의 졸업앨범은 한 장짜리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자, 날도 추운데 빨리 찍읍시다. 두툼한 잠바에 토끼털 귀가리깨까지 한 사진사의 재촉에 줄을 맞춰서던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들과는 가까이 서니 못 서니 하며 실랑이를 벌이나치면은 사진사 아저씨는 기어코 에이 이놈들 똑바로 서지 않으면 사진 안 찍어준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찍은 것이 바로 요즘 낡은 사진첩의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는 무슨 무슨 국민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일동이라고 의뢰의 사진 아래쪽에 쓰여있는 단기 4280년대의 졸업기념사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남학생과 여학생은 별로 그렇게 가까이 쓰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때여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떨어져서 있는 것을 사진기사가 좀 가까이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학생이나 여학생 쪽에서 이제 와 웃는 경우도 있었고 찍을 때에 여기를 봐라 했을 때에 눈을 깜빡거려가지고 다시 찍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웃었고 막 그런 몇 가지 일이 기억이 됩니다만 어떻든 이 사진 찍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졸업생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운동장에 나서면은 어버이들은 국민학교를 마친 자식들이 그렇게 장할 수가 없어 오색 테이프도 걸어주고 어렵게 마련한 졸업장 통에 졸업장을 마치 가보인 양 고이 말아 넣어주던 그때 선생님들은 교문까지 나와 일일이 고사리 손을 잡아주며 헤어짐을 섭섭해했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손을 흔들며 작별의 아쉬움을 길게 길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졸업 선물이라고 아버지가 어렵사리 사주는 청렬이조차 제대로 못 넘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받은 국민학교 졸업장이 마지막인 그래서 국졸이 학력의 전부가 돼버린 아이들. 1947년 6월의 어느 신문은 진학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서울에서 국민학교 졸업생 1만 3천여 명 가운데 절반인 6,500명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정 또는 직장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지금들으면 터무니없이 여길 그 상황이 50년대 중반쯤에는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상급 학교도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엄청나게 드는 학비 때문에 시골 학생의 서울 진학은 몇몇 부잣집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1954년 3월 5일자 이 신문기사는 시골 학생이 서울에 와 입학시험만 치르는데 쌀 8가마 값인 2만 환이 들고 입학금은 10만 환이나 돼서 결국 농촌에서 자식 하나 상급 학교에 보내는 최초의 비용이 쌀 40가마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즘 돈으로 셈하면 무려 320만 원이나 되던 그때 쌀 구경은 명절에나 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시골 사정이어서 아이 자질이 아까우니 상급 학교 진학시키자는 선생님의 설득은 언제나 똑똑한 자식놈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다는 자괴어린 아버지의 한숨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중학시험 치르러 서울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진학을 달려매야 했던 같은 또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는 중학교 가는 사람 우리 때는 대부분이 다 못 갔어요. 간 사람도 없고 큰 사람 저 한 산골 한 산골에서 이제 그런 데서 다니다가 얼른 이제 시집 가고 그리고 학교도 못 갔어요. 상급학교 진학이 꿈처럼 여겨졌던 그 무렵 서울에는 전쟁이 남긴 피폐 속으로 토박이들이 되돌아오고 고향 떠난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졸업식이 거행되는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은 졸업생과 그 가족들로 언제나 꽉 찼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지탱하는 도회지 삶의 불연속성을 그려내던 때라 선생님이나 학생, 행색이야 시골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도회지라고 동백꽃 등을 엮어 만든 꽃다발이 아이들에게 안겨졌던 그때 졸업 시즌만 되면은 문교당국에서 꽃다발 선사나 시 낭독 따위를 하지 말고 졸업식을 간소하게 치르라는 엄명을 내릴 정도로 꽃다발 선사가 허례허식의 대명사처럼 돼버렸고 그 당시 어느 신문에서는 서울 시내만 졸업식 꽃다발 값으로 600만 환이 허비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 못해 콩나물 교실이라는 낱말이 생겨났던 60년대 후반. 몇백 명씩 되는 졸업생을 수용할 강당이나 운동장이 없던 학교에서는 스피커 졸업식이라는 기발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교무실 혹은 도서실 같은 곳에 상받을 학생들만 불러다 놓고 졸업식 행사를 하면은 아이들은 각 교실마다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교장 선생님의 훈화와 내빈 축사를 들었고 또 저희 반 학생 대표가 호명되는 소리를 들으면은 반 전체의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듣는 송사 답사에도 덤덤한 표정의 아이들. 만원 버스처럼 졸업생 가족들로 꽉 찬 복도. 졸업식엔 아랑곳하지 않고 식장 전문회까지 나가 제 아이 사진 찍는 데만 열중하는 학부모들이 있던 그때의 졸업식장 풍경.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우리들 성장기의 모습입니다. 다시 졸업 시즌이 다가온 오늘. 세월의 흐름은 졸업식의 모양마저 바꿔놓아 이제 웬만한 대도시 학교에선 교육방송용으로 갖춰놓은 방송시설로 비디오 졸업식을 치룹니다. 아이들은 제교실 제자리에 앉아있고 이름도 낯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치르는 비디오 졸업식. 그만큼 오늘 우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혜택을 받는 평생 교육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검고 흰 제복 속에 갇혀 살았다는 등 졸업식 날 모자며 교복을 찢고 밀가루를 발라 무언의 압박에서 해방감을 느끼려 하던 부질없는 졸업식 풍경도 교복 자율화 이후 모습을 감추었고 저학력의 사람들을 위한 통신학교 운영과 교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으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의 최종 학력으로 기록되는 고학력 시대인 오늘 30여 년 전쯤 우리가 눈물로 맞던 졸업식의 졸업장은 이제 더 이상 빛나는 것이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졸업으로 일생의 학업을 끝내야 했던 국졸의 시대를 살아온 그래서 졸업식장이 온통 울음바다가 됐던 우리 실명기의 서러움은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이 밤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